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서 신령님들이 읽어주신 제자가 그 신령님들이 읽어주신 말이 맞아서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더 점집을 많이 찾아와요. 있는 사람들은 더 오질 않지요. 왜냐면은 돈 걱정이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도 오기도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이 구슬을 해야 되는 거가 더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구슬 못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있어서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조금 없는, 없어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받고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제일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자라는 것이 인간을 구제중생하라고 제자를 삼고 신령님들이 제자 삼았지 인간들을 등골 빼먹으라고 제자 삼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만큼 쓰겠지 하겠지만 쓸 수 있겠지만 쓰는 게 이제 표도 안 나겠지만 없는 사람은 정말 구슬해서 내일 모레 죽어야 하는 사람도 구슬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걸 너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구슬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맹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굿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해야 할 집은 해야 돼요. 그리고 굿이라면 굿만이 해서 꼭 그 집에 해결하는 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 집은 굿을 한번 해보면 덕을 보는 집이 있고 못 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굿을 해서도 덕을 못 본다, 잘 본다, 그건 말을 하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굿 한번 해가지고 덕 볼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굿 해가지고 너 덕 보나 보냐. 그나마 큰일이나 비껴가자. 그래가지고 굿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무속인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굿값이 부르는 돈이 그 사람들은 큰다면 엄청 커요.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부담감을 줘서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라고 해서 너무 맹신해가지고 자기 강단이 없으면 안 돼요. 무속인 집을 가도 내 강단이 있어서 내 중심이 있어야지요. 무속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들어서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사람도 보기는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귀담아 듣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강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무속인이 너무 강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같이 같이 식구들 들먹이면서 구슬 뛸 필요는 없어요. 촬영하면서도 저는 이제 큰 부담감은 없고 편안하게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편안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도 가기도 하고 떨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잠깐 했었는데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조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지만은 여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는 좀 지금 들었지만 좀 얼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강하고 말투가 좀 강하잖아요. 강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이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이 많이 찌니까 이쪽으로 또 보더라고요.